안 이쁜 날인 거 말고 덜 이쁜 날은 있죠. 400골이 나왔구나. 예고 나왔나 보구나. 귀여워. 내일 중학교 처음 가요. 내일 고등학교 입학이에요. 너무 귀엽다.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 막,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 열심히 학교 생활을 충실하십시오. 사회는 어른이란 건 피곤한 거예요. 학생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라고 하면 전 돌아가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의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승민님 중이에요. 너무 귀엽겠다. 모레도 귀엽겠네요. 모레도 이쁠 나이네요. 이제 고딩이에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를 해야죠. 그쵸.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쵸? 저 3살인데요, 누구야, 나와. 수능 특강 표지가? 표지가 어떻게 조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제일 좋아했어요. 국어랑 미술 시간. 국어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어는 엄청 맨날 잘 나왔어요. 반대로 저는 수학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했지만 아예 놓았었죠. 그래도 선생님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름 모범생이었거든요. 엄청. 아, 수능 특강 표지를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바꾸지? 신기하네. 해시태그에서 올려주세요. 데이터에. 아, 파마한 거 아니라, 어제, 그러고 자느라, 저기, 뭐야, 샴푸를 아직 못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늦잠 자가지고, 급하게 나갔다가 오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근데 약간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파마하고 싶다, 갑자기. 파마하고 싶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요런 거를. 근데 파마해도 이런 거안 나오잖아, 이런 컬은. 그치? 캔모아요? 저 캔모아. 아, 캔모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 요거트 집이죠, 거기가.
저는 캔모아보다는 뭐가 있을까? 디델리 엄청 좋아했고 KFC 좋아했고 그니까 이거 히피펌? 히피펌 해도 이 머리가 나오긴 힘들걸? 그치? 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캔모아가 요거트 아이스크림 맞지? 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빙수집이야? 몰랐어 디델리 엄청 맛있는데 거기 떡볶이가 약간 그 달달한 맛 나잖아요 엄청 햄버거 최애 프랜차이즈요? 저는 KFC? KFC 또 오세요 KFC 그니까 거기 그거 있잖아요 징거버거 이런 거 좋아해요 빙수 자체를 잘 안 먹는 것 같아 내가 빙수를 잘 못 먹었어 어렸을 때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었나 봐 그거 그리고 민들레 영토라고 있었는데 아 추억이다 모르세요 여러분? 민들레 영토? 민들레 영토에 가면은 하여튼 거기 시스템이 되게 신기했어 어렸을 때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민토 이제 없을걸? 대학로에 있나 하나? 저 AB형이에요 맞다 저 안양 일본과 엄청 다녔어요 제가 안양예고 나와가지고 안양예고 다닐 때 맨냥이 뭐야 맨날 저기 뭐야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KFC 가서 그때 당시 나왔던 스마트 초이스라는 거 있어 햄버거랑 치킨 하나를 이렇게 세트로 주는 거야 그거 먹거나 아니면은 저거 아까 말한 디델리나 아니면은 소렌토라고요 아 갑자기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소렌토라고요 그 스파게티 집이 있어요 스파게티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잘 먹었거든요 인생 최대 몸무게였어 그때가 찍었었어 인생 최대 몸무게를 그때 내가 토마토 스파게티랑 피자 한 판을 혼자 시켜서 다 먹었었어 아 소렌토 차 말고 밥집 소렌토가 있다니까 소렌토 아는 사람은 알걸? 그치 그 스파게티 그리고 난 그때는 크림 스파게티도 아니고 진짜 토마토 스파게티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 아 맞아 그때가 성장기였나봐 성장기인데 위로는 잘 안 갔네 98년생인데 소렌토를 알아? 소렌토가 아직 있나? 그리고 막 압구정 로데오에도 소렌토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막 연습생 때 우리 4명이었을 때 1집 나오기 전에 연습생 때 일요일은 점심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연습생 나가면은 이제 연습하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이 좀 길어서
그 로데오까지 가가지고 소렌토 가서 막 스파게티 먹고 그랬는데. 아, 추억이네요. 맛있겠다. 아, 그런 거 갑자기 먹고 싶다. 나폴리탄 스파게티 이런 거. 크림 스파게티 자체를 성인돼서 처음 먹어봤어요. 나못 먹는 거 되게 많았다. 뭐지? 나 돼지고기도 못 먹었어. 돼지고기도 못 먹고 성인 돼서 한참 뒤에 먹었어.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편식이 되게 심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다이어트 이제 좀 빡빡하게 빡시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이 없겠는 거예요. 거예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다 먹죠. 웬만한 거다 먹어요. 몇개 빼고. 오늘 술안 마실 거예요. 스스로 입맛에 안 맞는 거랑 활동 때문에 참느라 못 먹는 거 어떤 게더 많아요? 참는 게 많죠. 참는 게 많았죠. 아직도 솔직히 돼지고기 그막 비계 많은 거는 잘못 먹어요. 그치. 술 한번 하루 먹으면 이제 하루는 쉬어줘야지. 내일이 다 그거구나. 3월 2일이니까 개강하고. 맞네. KFC 맛있겠다. 참아야겠죠. 오늘은 뭘 먹지 않겠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케이프씨는 일본에서도 케이프씨 아닌가? 지쳐 보이나요? 늦방이 짱이야, 그치? 아, 자도 자도 졸리냐. 아, 미치겠네. 오늘 생얼이에요. 왜 자꾸 다들 깡지랑 데이트했냐 그래요. 저는 지영이랑 데이트한다고 한적 없는데.
네. (웃음) 요즘은 스파게티 자체를 잘안 먹어요. 밀가루를 잘안 먹는 것 같아. 아, 밀가루를 안 먹는다기엔 칼국수를 너무 많이 먹는다. 저는 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라면도 그렇게 많이 안 먹고. 근데 칼국수는 엄청 좋아해. 겉절이에다가. 칼국수 중에서 그거 있잖아요. 바지락보다 사골 칼국수나 그 명동 칼국수나 닭 칼국수 이런 거. 아, 먹고 싶다. 땡긴다. 아, 진짜 미치겠네. 요새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양식이 훨씬 좋았는데 요새는 한식이 제일 좋아. 한식, 일식,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식, 그 다음에 양식. 양식이 제일 뒤야. 그리고 칼국수 중에서도 막, 거기가 제일 좋아해요. 명동 칼국수 이런 거. 약간 그 마늘 향 나는 그 김치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 입맛이 계속 바뀐다니까? 입맛이요, 사람이 살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계속 바뀌어요, 입맛은. 저는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그리고 냉면 엄청 좋아해요. 냉면도 원래 평양냉면 엄청 먹다가, 이제는 약간, 요새는 함흥냉면? 약간 그 달달한 육수. 해장으로 딱인데. 아, 오늘 냉면을 먹었어야 됐는데. 다른 밀가루는 잘안 먹어. 나 라면도 잘안 먹고. 아, 일산 칼국수 알죠? 겁나 맛있죠? 거기가 닭칼국수잖아. 나 예전에 일산 살았을 때 엄청 좋아했어. 자주 갔어. 거기도 자주 갔고요. 비냉, 물냉. 기본 물냉이죠. 근데 물냉에다가 아니, 요새는 약간 섞어서. 나 배고프냐고요? 어떻게 알았지? 너무 먹을 거 얘기 많이 했나요? 아, 미치겠네, 진짜. 먹는 거 얘기를. 아, 그 물냉에다가 물냉 사리를 조금 건져가지고 비빔소스를 싹싹싹 비벼서 무김치랑. 천국. 그쵸, 섞어 맛있죠, 섞어. 섞어 냉면. 아, 배고프네, 갑자기. 배고프잖아. 아, 일본은 배민 안 되냐? 칼국수도 약간 요새 좀 매운 게 많이 땡겨가지고. 칼국수도 그 매운 다대기 약간 넣어서 겉절이 착 얹어서. 아, 진짜.
힘들구만. 여기도 뭐 딜리버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바엔 나가 먹자 뭐. 엽떡은 별로 안 먹어요. 한국 가면은 제일 먼저 뭘 먹을 거냐고? 와, 이거 질문 괜찮네요. 한국 가면은 방금 칼국수 얘기하니까 칼국수가 엄청 땡긴다. 아니, 여기도 한국 음식점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또 약간 다르니까. 국밥도 좋아하고, 요새 진짜 못 먹는 게 없다니까. 참는 거지. 못 먹는 건 없어. 왜냐면 다 먹으면 살찌거든.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개강인 사람도 있고 시험인 사람도 있구나. 깡지다. 깡지 살아 있습니까? 아, 그래요. 칼국수를 먹어야겠네요. 양양이 마지막이지 않아요. 그 뒤에도 있어요. 올려고요? 이게 아마 계속 있을 거야. 팬미팅은 모레예요. 가서 뭔가를 먹긴 먹어야 할것 같네요. 아닌데, 이건 가짜 배고픔인 것 같은데. 생얼 눈썹이요. 저 눈썹이 좀 이쁘죠. 그래서 많이 안 그려요, 메이크업 할 때도. 키티 그레스님 양양가요? 양양에서 만나나요? 연락해. 양양에서 만나. 공연. 그래도 뮤지컬 하면 내 사람들을 많이 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아, 그치? 좋지, 그런 게? 내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지? 내가 뮤지컬 하는 거? 저는 먹을 거를 좀 찾아봐야겠어요.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드릴게요. 인사해. 안녕. 또 봐. 뿅.